할렐루야. 자, 6절 보자. 갈라디아서 6장 6절. 어제까지도 얘기했지만 이 영싸움과 또한 이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절대 여러분 땅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된 땅이 될수 없다는 거야. 돈 많이 갖고 많이 배우고 남보다 나은 자가 된게복 받은 게 아니에요. 성경적 복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 자체가 그분께서 안식하는 곳으로 끝나게. 말씀을 믿는 자는 말씀의 결과가 옵니다. 말씀의 결과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땅이 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사람에게, 영혼에게 행복이 아니라 영혼의 행복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행하시고 안식하는 곳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안식하게 되면 어떠한 결과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사도서신도 안식을 얘기하고 있고, 또한 11조도 안식에 들어갈 길이 남은 것을 얘기합니다. 모든 민족이. 그 안식은 뭐예요? 종교적인 주의 성수가 아닙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복되게 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그날에 하나님께서 모든 걸 지으시고 마치시고 거룩하게 복되게 한 땅에 하나님이 안식하는 날이에요. 그곳은 영원토록 하나님 외엔 다른 신이 없는 곳입니다.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 바로 그분 외엔 다른 신이 없는 곳, 그분으로 시작해서 그분으로 끝마친 곳입니다. 하나님의 처소고요. 결국은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성령을 위하여 행하는 자는 영생을 거둔대잖아. 그리고 추수할 때 영생이 이르는 열매를 모은다고 했어요. 영생이 이르는 열매를 모은다는 것은 그 은혜를 듣고 행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행하여 거둬들인 자. 성경은 추수 때 여러분들이 영생을 거두는 믿음 선한다는 거예요. 영생에 이룰 수 있는 걸 거두는 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피로 썩고 죽을 몸으로 왔으나 이 생에서 영생을 거두어 하나님의 이름을 얻어 하늘 영광의 보좌에 좌정하시네요. 이 갈라디아서 6장은 바로 복음의 증거와 복음의 결과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복음은 막연하게 예수 믿고 종교생활 한 것이 아니라 복음은 여러분들을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고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가 되게 하고 여러분 영혼이 그분을 시작해서 그분을 끝난 그분의 생명을 거두는 데가 돼야 돼요.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다면 믿지 않는 자예요.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믿지 않는다고 표현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아무것도 못 얻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주님이 미워하는 걸 행하고 그것은 여러분이 그 결과를 여러분 스스로가 맞이하게 될 거예요. 성경은 뿌린대로 온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무슨 말 하든 무슨 생각을 하든 어떤 마음을 먹든 사람은 어떻게 되었든 여러분이 심은 대로 거두는 날이에요. 하지만 말씀대로 행하면 다릅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명도를 행하는 자는 하늘로부터 오는 것을 거둬들인 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도 무슨 얘기를 합니까? 가르침 받는 자와 가르치는 자는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래요. 그가 가르침 받고 행할 때 주로 인하여 기뻐하면 가르친 자도 함께 좋은 곳을 함께하고 있고 또 가르치는 자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자고 끌어당기면서 주님에 들어가자고 할 때 그 모든 좋은 곳을 함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침 받는 자와 가르친 자는 나눠지면 안 됩니다. 왜? 가르친 자의 열매는 예수니까. 그러므로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잘 들어보시면 복음은 행하자면 안 되고 막연한 종교가 아니라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생명인 것을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전한 복음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종교 생활하게 하는 것이라 자신들이 귀로 듣고 있는 그 생명의 말씀에 생명이 그 육체에 나타나도록. 할렐루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래도 되겠다 하고 하나님을 속이고 행해도 괜찮을 거라 하는 그런 행위가 바로 스스로 속이지 말하는 거예요. 아, 이 정도는 괜찮아. 에이, 하나님 뭘 보겠어.
보이지 않는 데서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 행동하는 것은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는 행동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마늘을 기는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모든 걸 하나님이 없다 하는 곳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행해 보세요. 죄를 지으라 떠밀어도 죄를 못 져요. 나쁜 말 해도 나쁜 말 하지 못하고 욕심을 해도 욕심도 안 내주고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행하며 주와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 동행하는 자에게 자신의 생명을 넣어주고요. 동행하는 자를 그 생명 속에 있게 하고요. 그리고 동행하는 분은 자신의 생명으로 끝마치게 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마늘의 여기심을 받지 않으셨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얻으리라. 그대로 건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으면 거기에 대한, 하나님을 마늘이 여겼으면 거기에 대한,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다면 거기에 대한 것을 그대로 거둬야 되겠다는 거예요.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 나쁜 사람들 나한테 못 해준다 이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 사람들이 못한 자가 돼도, 원수가 돼도, 섬기며 사랑하며 베풀며 나누며 품으며 다해야 될 자가, 그러한 은혜를 받아서 그러한 아비와 어미가 되어서 자녀들이 엉뚱한 짓하고 못되게 하고 부모를 소외되게 해도 그를 품고 안아주면서 허물 덮으면서 자신을 위하지 않고 주님의 뜻 따라 행하면서 영이 자라야 되는데, 자기 육체가 편한 대로, 자기 기분 좋은 대로, 자기 마음 상한 대로, 자기가 소외된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를 위해서 심는 자예요. 그러므로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얻어요. 사람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거 보세요. 은혜 받으면 어떻게 자기밖에 모르는 삶을 삽니까? 남이 못해도 자신은 하나님이 주신 평안 속에서, 복된 속에서 있어야 되는데, 남이 서운하게 해도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며 그런 거에 대한 개념이 없어야 되는데, 진리를 따라 행했다면 사람이 이래서 서운하다 저래서 서운하다 이렇다 저렇다 이런 말 못합니다. 그런 장소에서 예수를 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장소에서 예수를 기뻐하게 되어 있고 고통을 당하지 않고. 잘 보세요. 여기서 써 있는 것은 뭐예요?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보다 썩은 것을 거두지만 성령을 위하여, 말씀을 위하여,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그 말씀으로부터, 그 진리로부터 영생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을 위하고 말씀을 쫓아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가 돼야지 성령을 위한 자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진리를 통해서, 그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은 영생을 거둘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 낙심할 일이 굉장히 많대요. 하나님을 모르면 낙심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허무한데 굴복하고, 내가 이런 사람한테 왜 바보스러워 들어가면서 저 사람은 나를 원수로 대하고 나를 한심하게 보는데 나는 저를 존중하며 존귀되며 저에 따라 저 허물을 덮으며 저 사람을 내가 왜 품어야 돼? 저 사람의 잘못을 내가 왜 담당해야 돼? 저 사람의 죄로부터, 그 그릇됨으로부터 빠져나온 일을 내가 왜 담당해야 돼? 사람은 거기에서 낙심합니다. 주를 바라보면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오랫동안 참는 걸 알게 되면 자신이 하는 일이 부끄러운 자리라.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의 열매는 사랑이고,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그가 그 죄로부터 빠져나오고 그 죄로부터 건진받을 수 있도록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겸손하며 위협치 않고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들리지 않고 떠들지 않고 악을 기뻐하지 않으며 죄악을 미워하면서 의를 사랑하며 그를 대하는 모습이 복음이에요. 이게 바로 여러분이 낙심치 않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치 말지니, 그러므로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자신과 모든 자들에 대해서 피곤치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둘 것이라는 거예요. 방금 말한 그 영생. 이게 여러분이 주를 믿고 거둬야 될 은혜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할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한테 그런 짓을 했을 때
상대방이 원수가 아니라 기회가 있었대요. 하나님 법을 따라 행할 수 있는 기회야. 그냥 기회인데 거기서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놓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것을 보면서도 못 알아보는 거야. 왜? 자신이 한 짓에 대해서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있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짓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고 있지. 하나님의 빛비침에 자신의 그릇된가 잘못됨을 못 알아본다면 어둠에 깨닫지 못하는 자예요. 그 강력한 빛을 어둠에 비춰주는데도 그 영혼에게 통곡의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그 어둠이 깨닫지 못한 겁니다.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귀로 들은 선한 일을 의로운 일을 믿는 자에게. 아멘. 예수님 오죠. 아, 감사합니다. 이것은 도덕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하는 하늘의 복된 열매를 맺게 하는 길이에요. 복음을 들은 자는 진리를 따라 행하는 자야. 진리를 거두는 거고 진리에 순종하는 거고 진리와 동의하는 거고 진리 안에 거하는 거고 진리를 맞추는 거야. 바로 그게 말씀이고. 아멘.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받게 하면, 억지로 할례받게 하는 거예요.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이렇게 해야지 남한테 덕영시 될 수 있고, 이렇게 해야 네가 남한테 민폐한데. 이 모습 하지 뭐 이런 모양 갖춰. 이런 모양이라 이런 모양으로. 주의종은 이렇게, 성도는 이렇게, 여자는 이렇게, 남자는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되게 하려고 억지로 할례받는 거예요. 남자한테 보이게 한 경건의 모양만 꾸미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 잘 보세요. 할례받게 하면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함이니라. 말씀에 순종하면 핍박을 받게 되니까 핍박을 피했으나 결국은 그 죄로 인하여 핍박을 받잖아. 하나님께서 그 땅에 칼이 있게 하잖아. 그러면 그 칼이 자기의 자신을 찌르는 거야. 왜? 저런 사람들은 육체의 모양을 경건의 모양으로 깨끗한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려는 자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핍박을 피하는 거야. 이런 못된 놈한테 참으면서 내가 베풀고 참으면서 내가 왜 이래야 돼? 말씀에 순종해서 행하려니까 이 사람이 한 짓만 해도 내 영혼이 괴로울 정도로 핍박을 받는 거야. 그리고 얘가 엉뚱한 짓 해도 나는 마음에 의에 이르게 해야 돼. 자존심상하게 해도 나는 나 자신을 버려가면서 진리에 따라야 돼. 이 핍박을 받는 게 싫은 거야. 말씀에 순종하면 핍박을 받아야 되거든. 영적으로나 자신에게서나 핍박을 받아. 안에서도 못됐어. 야, 쟤 못됐다. 저렇게 말씀하지 말았는데 저 짓 하고 있네. 아유,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사람을 만나자마자 바로 힘든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판단한 다음에 그 사람 만나니까 자기를 더 힘들게 하는 거야. 결국은 핍박이 뭔 핍박이냐고.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핍박하는 자신의 칼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스스로를 찌르는 거예요. 진리를 따라 행하여 핍박을 받는 것도 아니고 말씀에 순종해서 받는 핍박도 아니고 죄를 짐으로 자기 안에서 자기 자신을 찌르는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 영혼 자체가 자기를 핍박하는 걸 느껴지고 그냥 이런 사람을 상대 못하고 예수로부터 계속 멀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육체의 모양을 내려놓은 자들이에요. 근데 복음을 갖고 복음을 쫓아서 행하는 자는 그 복음을 따라 핍박을 받거든. 생명 말씀 주면 대화하고 대적하고 오히려 이상한 사람 취급해요. 그래도 허물 덮으며 또 복음을 전하며 그 죄를 담당하며 그 사람의 죄를 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 자체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핍박받는 거예요. 이 핍박을 면하려고 육체의 모양을 내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안 지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모양을 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핍박을 안 받으려고.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쫓고 있는 자리예요. 복음을 들면 핍박은 기본입니다. 조롱받으며 비웃음 받으며 그 영혼이 그 빛비침을 통해서 이 빛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 빛을 영접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참으면서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 살 수 있도록 다가가는 자들이 복음을 든 그리스도 십자가에 핍박받은 자야. 아멘. 그러므로 할례받는 저희라도 육체 모양을 내는 자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그 몸의 모양대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면서 그걸 지키지 않아요. 욕심내지 마세요. 그러놓고 욕심내고 있어.
명예 쫓지 마세요. 돈 욕심내지 마세요. 그래갖고 건세 욕심내며 자기 욕심내고 있는 그들 봐봐.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은 지켜 너희는 행하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아야. 상대방의 말씀을 쫓아 행하지 않는다 해서 여러분도 그와 같이 범죄하면 되겠어요? 여러분이 그를 정죄함으로 그보다 더한 죄를 짓는 거야. 여러분들은 말씀을 쫓아 행해야지. 이것이 너희의 삶에 영성을 거두는 거고 그 말씀을 쫓아 행하다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지 너희가 알게 되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아는 자는 정죄함이 없다는 거야. 정죄한 동시에 여러분들은 진리에 따라 행하지 못합니다. 할례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않냐고 너희로 할례받게 하라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합니다. 자기가 육체로서 남보다 나은 것을 자랑하려는 모양만 꾸미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건들면 괴물처럼 변하고 모양만 꾸미고 있기 때문에 건들면 괴물되고 자기의 위기 되면 그 괴물의 모습도 양의 모습으로 숨기고 있어. 위기 없으면 정체 확 드러내. 이런 사람들은 육체로 자랑하게 하는 자들입니다. 많이 배우게 하고 봉사 많이 얘기하고 그래야 사람들한테 덕의 행실을 했다는 것을 사회에 인식시켜서 또 사람들한테 자랑해야 자기가 좋은 사람이 되거든. 유체 모양만 되는데 양의 탈을 쓴다고 건들면 괴물이네. 진짜 종은 건들어도 양의 틀을 쓰지 않고 경건의 모양이 아니 경건의 능력을 가진 자인 줄 알아. 육체의 모양을 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겠죠? 복음을 위한 자가 아닌 진리를 위한 자가 아닌 그 말씀을 위한 자가 아닌 예수를 위한 자가 아닌 자들은 육체의 모양만 내고 육체를 자랑으로 삼습니다. 육체를 자랑 삼으니까 그들은 세상을 쫓아야죠. 세상에서 영광스럽게 하는, 영화롭게 하는, 아름답게 만드는, 부하게 하는 세상을 쫓아야 돼. 그러니 복음을 쫓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복음을 쫓아야 될 그 복음은 세상에서 자기에게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섬기게 하며 결국 복음을 변케하여 세상을 쫓는 자가 된 겁니다. 육체를 자랑하려고 복음이 배척당했어요. 배반을 당했고 멸시받고 있고 외면당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세상에 진리가 소멸된 거야. 제약이 만연해지고 그런 땅에 주님께서 다시 그 진리를 서게 하는 거야. 진리가 세상에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하지만 진리는 없어지게 못하게 합니다. 죽지 못합니다. 흑암에 둘러싸이고 어둠에 둘러싸여 가려진 것뿐이지 주님은 그 뒤에 계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주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예수님이 이 육체를 입고 왔을 때 세상을 부인하고 세상을 포기하고 세상에 죽고 자기 육체대로 부인하고 자기 육체대로 죽고 진리에 따랐던 내가 예수의 흔적을 줬노라. 내가 내 사는 자는 내가 아니오 예수라. 할렐루야. 아멘. 사도의 복음은 십자에 달린 예수면은 자랑할 게 없네.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은 자기가 육체의 모양 중에 자기 자신 중에 세상에 대해서 자랑할 게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예요? 자신이 그런 걸 쫓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 외에 주의 정도에 자랑한다면 그들은 세상을 쫓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그 자랑을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세상을 쫓고 있는데 그들한테서 어떻게 예수가 전파가 됩니까? 그냥 복음이 변한 거지. 그래서 육체의 모양을 내고 천하만국의 영광을 쫓는 자는 세상을 쫓아하는 거고 육체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만 쫓아요. 예수 자랑 못합니다.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쫓아 행하는 자는 결코 예수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육체의 모양이 사람들 앞에 어떻게 보이든 관심을 안 가죠. 내 주 예수만 영광받고 존귀되게 하려고. 이 은혜를 깨달은 사도의 내용을 잘 보세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냥 예수만 자랑한 것이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자랑하는 거예요. 내 온몸은 그분 외에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난 세상에 지향할 것도 없고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야 될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네가 보고는 이 세상에서 너는 욕심을 내지만 그 세상은 나에 대해서 십자가 못 박혔나니. 아멘.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쫓는 자들은 그 앞에 세상이 없어요. 오히려 자신이 살아야 될 세상은 자신에 대해서 십자가 못 박혀 있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왜 세상은 나에 대해서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은 것이 될까요? 바로 진리를 쫓아 영생이라는 열매를 목격하는 거예요. 세상은 나를 흙에서 나와서 흙으로 돌아가게 해. 진리는 나를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할래나 무할래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입니다. 아멘. 이렇게 복음은 여러분들을 새로 지으는 은혜가 돼요. 복음은 종교가 아닙니다. 신학이나 철학이나 역사학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 믿는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의로운 신앙생활 하세요 하고 육체를 의롭게 만드는 육체의 모양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여러분들로 주님부터 지음받게 하는 거예요. 새롭게.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전에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을 자녀가니라 이삭으로 그 말씀으로 산채물 되었던 피 흘렸던 그 예수로 말미암아 난 자라야 그 씨가 칭하리라. 이게 바로 새로 지으심을 받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들은 예수의 장성을 보게 자라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게 합니다.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이르게 합니다. 네 안에 주 예수의 나타남을 기다리라. 아멘.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육체를 부인하고 세상을 부인하며 욕심의 세계를 떠나 진리로차 행해 했던 예수님처럼 그러한 경고한 자 되도록. 그래서 육신의 자들과 하나님 찬정하며 그 말씀으로 새롭게 난자라의 그 씨가 칭하리라. 육체를 보며 세상에 대해 죽으며 주님에 대해서만 살아있는 자로서 이 땅을 걸을 수 있는 그 씨가 칭하리라. 이렇게 성경은 사람을 새로운 존재로 지을 수 있는 복음이 있어요. 이것은 아버지 규례대로 법도대로 그분의 명대로 행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은 새롭게 지음받는 자가 돼요. 진리에 따라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자꾸 기회 놓칠래요? 이제부터도 조심해야 되는 거 알죠? 아, 내가 참아야지. 참는 건 괴물 되는 거예요. 참는 게 아니라 참아서 진리를 행한 것이 아니라 진리로 행할 때 몸이 자동으로 참아지는 거예요. 참아지는 것은 참고 쌓아두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행하기 위해서지. 그 진리를 행하면 나의 자연스러움이 돼가고. 그러므로 이 진리의 인도를 받는 자가 곧 하나님의 아들인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아들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지음받는 자가 나오는 겁니다. 복음은 여러분들의 새롭담을 받게 해요. 창조, 지음받는 일이 남았어요. 안식일을 지킨 자에게. 그래서 지금도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 할래나 뭘래나 아무것도 아니로다. 그냥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자일 뿐이다.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는 그것이다. 쓸데없다. 주님으로부터 새로 지으심을 받는 자 뿐이다. 여기 이제 신명기 나오네요. 무릇 이 규례를 이게 규례예요. 그래서 모세 오경 읽으면 모세가 안 나오고 다 예수만 나오잖아. 내가 이 예수를 잘하는 것을 이 규례대로, 이 법도대로, 이 명도를 행할 수 있게, 순종할 수 있게, 이 몸을 부인하며, 이 몸을 포기하며, 이 몸의 욕심을 내려놓으며 계속 행하여 지음받을 수 있게. 아멘.
그래서 여기 또 이 규례가 나오잖아. 방금 그렇게 하라는 게 다 규례입니다. 법도 없고. 물론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화가 긍휼스럽다. 이게 평화가 긍휼이야. 그 영혼에게 주님은 끊임없이 불쌍히 오셔야 돼. 하나님이 불쌍히 자비롭지 않으면 결국 온전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가 온전할 때까지 그 혐오를 계속 복음을 쓰면서 계속 이끌어주는 거예요. 그 죄인을 온전케 하려면 주님의 오래 참으심과 긍휼의 하심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러한 평강과 긍휼이 너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란대.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 말씀도 행하는 자에게, 거기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서 이런 마음으로 저런 마음으로 예수를 쫓아 행하고 예수를 잘 알아. 이게 다 규례입니다. 하나님의 규례 없이는 그렇게 못해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잖아. 무릇 이 규례를, 사도 바울은 철학적으로 여러분들이 말하는 덕의 행실로 말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다 하나님 명도로 행해야 될 규례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구나 하고 보고 있지만 그걸 하려고 해봐. 그러면 그렇게 하게 할 규례이고 하나님의 명이고 하나님의 가치이고 하나님의 법도인 거 할 거야. 그래서 이 규례를 행하는 자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야 돼요. 이스라엘을 하는 자에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새로 지음받는 게 뭔지. 이후로는 누군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내 몸에 그분을 시작해서 그분으로 마치고자 하는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놀아. 이것을 사도 바울은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사도 바울이 예수님하고 똑같이 말하네. 이 진리가 너에게 완성되게 합니다. 아멘. 예수의 흔적이 왔던 것은 그의 생명이, 그의 영광이, 그의 영원함이, 그의 의로움이, 그의 참됨이 자기 몸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처럼 육체를 부인하고 있네. 내가 예수님처럼 육체를 포기하고 있네. 내가 예수님처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네. 예수님은 그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세상에서 그에게 명예와 명성과 지위를 주려고 그래. 왕으로 삼으려고 그래. 문자가 와서 자기를 왕삼게 하려고 대우할 때 예수님은 거절했어. 그건 기본이야. 지금 맡은 지위 갖고도 바빠.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죽어 있었고 천하만국의 영광을 준다 해서 예수님이 주님만 경배하느니라 하고 다 거절했어. 그게 마귀에게 시험 받은 광야야. 천하만국의 영광을 받게 할 때 나는 오직 주만 경배한다. 그러면서 그 길을 갖고 있는 사도 바울은 자신이 행하는 것 중에 하나도 그가 행하지 않은 것이 없고 자신이 행한 중에 다 그가 나타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걸 봅니다. 난 율법을 따라 행했던 율법주의자여, 나는 개수의 개수였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처럼 똑같이 육체를 부인하며 저런 명과를 거절하며 하나님만 경배하며 주만 잘하며 갖고 있는 내 모습, 그리고 내가 행하는 것은 이건 내 것이 아니다. 예수 거지. 내가 예수의 흔적을 줬느라. 받으자, 받으자!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이렇게 개수 같은 이 괴물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을 수 있도록 행하신 그분의 증거,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내어주어 너희를 살리고자 하는, 생명 속에 있게 하고자 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너희 심령 속에 있을지어다. 받으자, 받으자!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어두웠던 곳은 빛을 비출 자리가 되고 자기 마음을 고통스럽게 했던 자리는 자기에게 평강을 줄 자리가 되었고 자기를 쓸쓸하게 할 자는 주님께로 더 품에 안길 수 있는
자기가 돼야 돼. 감사합니다. 결국은 주님을 통해서 주님을 끝나 자신을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살게 할 그분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마음의 가장 큰 보물이 되어 그분의 은혜가 여러분 내면 속에 실제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그 은혜가 네 심령에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영과 육이 완전히 분리가 되죠. 영의 세계가 실체가 되고 위의 세계가 변실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세계예요. 그리고 성경은 이 은혜가 우리 몸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부인하며 주님을 경배하며 간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 빼놓고는. 그런데 우리한테 그런 일이 나타난 것은 그분이 행하신 그의 생명이, 그의 영광이, 그의 영원함이, 그의 의로움이, 그의 참됨이 자신의 몸에 나타나는 거예요. 나를 구원케 하기 위해서. 사람을 영원한 존재로서 영원히 있게 할 그 태양이, 그 해가 그 영혼에게 뜹니다. 이제 영과 육 나눠졌죠? 이게 영이구나, 이게 육이구나. 내가 진짜 이렇게 안 했구나. 그러면 여러분들 회개할 일밖에 없어. 행하려고 하면 이야기를 안 들려. 그리고 듣고 깨달았어. 아, 맞아, 목사님. 이래야 돼. 하고 했어. 하려고 하면 여러분이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을 거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막 넘어서 기분 나빠갖고. 이런 영들을 뽑아내며 몸의 행실을 죽이며 그의 영을 쫓아 행했다는 그 영싸움이 뭔지, 내적싸움이 뭔지 놀라운 일을 알게 돼. 그리고 얼마나 한심하게 시간을 보낸 이 영혼에 대해서 주님 얼마나 오래 참았습니까? 주님의 잠이 하셨다면 내가 주님의 집에 정녕 거할 수 없으리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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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고 깨달았다면 행하고, 행하고 나면 진짜 회개할 걸 회개하게 될 거예요. 지금은 이게 회개할 일인지 몰랐다가 막상 행하고 나면 진짜 대성통곡을 하고 회개할 일인지 알게 돼. 그때서 여러분들은 내가 이 놀라운 은혜 속에서도 몰랐네요 하고 이제 제대로 깨달아지는 거야. 그걸 깨닫고 나면 다시는 죄 안 지려고 할 거야. 왜? 그건 또 아담의 세계, 이 세상을 자기 세계에 오게 하는 거거든. 후손도 죽게 하는 거고. 이제 후손도 죽지 않고 오히려 후손이 복받을 수 있도록 또 모든 거에 그런 죄가 될 수 있는 자신이 돼가는 거야. 이게 바로 아담 회복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올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역사하시면 감사합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는 아버지 말씀이 우리가 이제라도 조금이라도 헤아릴 수 있는 자가 되었나이다. 내 주 예수여 우리를 도우사 아버지의 명도를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이 헛되이 되지 않고 우리 땅이 예수의 흔적을 갖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나이다.